안녕하세요. 너 하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5060 세대들 중에서 성공한 은퇴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요. 그 1탄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비를 성공한 은퇴자들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의 은퇴연구소에서 그 50대를 네. 조사해보니까 자산, 그들이 가진 자산이 무려 72%가 72%. 부동산에 쏠려있다고 이제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죠. 네. 부동산에 쏠려있으면은 네. 이게 내가 언제 돈을 쓰고 싶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집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풀기가. 네. 이거 어떻게 조금 노후 자금을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내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아내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네.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 상담했던 사람 한 분, 이제 이분은 이제 현재 공무원이신데, 네. 이제 본인의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뭐 연금을 받고 살기는 할 건데, 네.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어떻게든 은퇴하기 전에 네. 내 노후 생활비를 해결해 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그냥 서울에 정말 한, 이분이 한 100군데 정도는 돌아다녀 봤다고 해요. 다가구주택을 사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에, 네. 먼저 살고 있었던 그 건물주는, 네. 이제 너무 다가구가 불편했던 거예요. 뭐 고쳐달라, 그쵸, 뭐 고쳐달라, 그쵸. 이러니까, 그쵸. 부천에 계신 분이었는데, 집하고 네.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냥 부동산에다가 모르겠다. 그냥, 나 받고 싶은 금액이 이거니까 이것만 받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마침 이제 이걸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보니까 역세권에서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대출을 뭐 어느 정도 안 해도 네.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침 저렴하게 네. 파는 사람이 이게 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갑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관리하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이러니까 네. 나름의 전략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자분이신데도 청소를 외주에 맡기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기가 직접 청소를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하고의 관계도 네.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가 어떤 거를 이제 뭐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기념품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세입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밀착 서비스도 잘 하고 네. 특히 또 뭐 어디가 고장났다 네. 그러면 그냥 즉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민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왔다 그러면 장기 있는 거예요. 네. 나가고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2년 만에 약간의 대출이 있었던 것도 다 갚고 지금은 이제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 네. 월 한 거기서 480만 원 정도씩에 나와요. 그럼 이제 자기 연금 받고 이거하고 네. 충분한 네.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현명했던 게 내가 퇴직 전에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많이 하다가 자기가 아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네. 이거는 아파트는 사는 개념이지 노후에 진짜 주택연금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좀 더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하다가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다각으로 넘어간 케이스죠.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영상에서 했던 우리 일행일 동님 같은 네. 경우도 네.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분은 이제 자기가 직접 또 네. 집을 팔아가지고 그분도 다운사이징해서 갔던 네.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는 내가 그냥 은퇴 후에 잠자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집을 좀 줄이던가 네. 아니면 집의 규모를 바꾼다든지 해서 남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가구나 네. 뭐 그것이 오피스텔이든 하여튼 네. 월 자기 임대 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이 네. 그래도 노후 걱정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이제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그렇죠.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그 자산을 조금 줄여서 그렇죠. 현금이 나오는 뭔가 네.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현금 네. 흐름 만들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은퇴 이후에는 오래 머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안락하고 크면 되게 지출해야 될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는 뺄셈으로 제가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고정 비용을 줄이고 혹시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은퇴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부부가 같이 생각을 해서
되게 이제 집은 아내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네. 여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수 네. 있을까. 이 관점에서 네. 집을 조금 다운사이징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정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일행일동님도 45평 아파트 사시다가 그렇죠. 네. 22평 아파트로 이사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떠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지만 어우, 많이 불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럼요. 그렇게 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네.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행복한 그럼요. 노후 생활, 노후 비용에 대한 걱정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은퇴자의 세 가지 공통점 중 첫 번째, 은퇴 생활비 마련하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너 하나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